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AI 종합지 in AI넷에서 자폐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틀리게 알고 있었다. 자폐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폐 꽉 막혀가지고 그죠? 스스로 차단해서 사람들의 그 다양한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자폐증은 감정의 빈곤이 아닌 오히려 감정이 너무 풍부하고 풍성하고 너무 많이 느껴서 오는 하나의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연구 결과 러트거스 대학교에서 한 거예요. 자폐증은 오랫동안 둔감한 감정 반응, 어려운 사회 상호작용 이런 것 때문에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연구 결과는 이런 고정관념을 정반대로 뒤집고 있습니다. 러트거스 대학교의 그죠? 앨런 달먼 조 교수는 자폐 성인 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자폐증 환자들이 복잡하고 풍성한 이런 감정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화면 보여주세요. 예, 달먼 교수는 자폐증을 단순한 문제가 아닌 신경 다양성의 한, 신경이 너무 다양해서 생기는 하나의 질병이다라고 봤습니다. 자폐인들이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이해하는지를 탐구하고 자폐인과 치료사 간의 정서적인 연결을 강화하는 방법을 연구해 봤어요. 연구 결과, 자폐인들은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며 이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 표현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놀랍죠? 자, 이렇게 이 아이는 지금 자폐아이입니다. 자폐아이인데, 사실은 자폐하면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고 세상을 단절했다. 이렇게 하는 게 자폐증인데 오히려 이 아이처럼 세상에 너무 많은 감정, 너무 많은 정보, 이런 것을 감정을 풍요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이 바로 자폐증이다. 아주 뒤집어 놨습니다, 이제. 이번 연구는 자폐증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이해를 뒤집는 중요한 발견이고요. 오래된 편견을 깨고 자폐증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새로운 치료 개발법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폐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바로 감정 결핍이 아닌 감정의 다양성, 신경 다양성이 바로 자폐증이고 풍부한 감정 세계. 자폐인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는데 이를 상세하게 또 표현까지 할수 있다. 치료 전략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과 정서적인 연결 강화, 연결을 또 더욱더 강화하는 이런 역할 우리가 치료 방법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폐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사회 인식을 또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죠? 우리는 자폐인에 대해서 더욱더 더 많은 것을 이해를 증진해야 된다. 그리고 맞춤형 치료 개발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포용적인 사회, 자폐 아이들을 자꾸 받아들이는 자폐증 아이라고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 안 받아줘요. 자폐 아들만 모이는 학교에다가 또 갖다 보내죠. 이런 포용적이지 않은 사회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도 해야 되고요. 사회적인 인식도 개선해야 되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폐증은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이 겪는, 그죠? 뭐, 이 자폐증 감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우리가 널리 이해하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폐증이 1940년대 처음 기술된 이래로 이 질환은 1940년대에 이제 드러난 거죠. 주요 특징이 그죠. 둔화된 감정 반응, 감정이 설명이 불가능하다. 감정 설명을 못하고 감정을 받아들이지,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영화 자폐증 환자에 나오는 것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이것을 앨런 달먼 교수가 지금 새로운
설을 내놓으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폐증에 대한 우리가 아는 것이 모두 틀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자폐증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작업을 하는 대신에 자폐증을 문제 삼는 데만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풍요롭고 감정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 그 반대입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그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24명, 남자 9명, 여자 9명,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9명을 모집하여 6개의 줌 포커스 그룹 인터뷰, 줌으로 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줌으로 감정적인 경험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탐구적인 질적인 연구방을 통해 가지고 코딩하고 분석을 다 했습니다. 걔네들이 하는 말을 다 받아 적어가지고 분석했어요. 요 사람도 자폐입니다. 이 사람이 자폐인데 아주 감정이 풍요롭죠. 전혀 목표현하지 않고 뭔가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폐죠. 그래서 오티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죠? 자폐는 머리가 꽉 그죠? 자폐로 폐쇄되어서 생각을 안 한다. 생각하는데 자폐는 이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그냥 막 그 시계 바퀴 돌아가시죠. 이렇게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보다. 훨씬 많은 생각을 하고 훨씬 많은 감정 표현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아주 그죠? 아름다운 이제 그림을 보면서 행복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도 자폐입니다. 자폐. 자폐이면서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그런 그 얼굴 모습이죠. 그래서 자폐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 틀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폐증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고 자폐증 아이들이 너무나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한다. 그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러드거스 대학교의 그죠 교수가 이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자폐증 하면은 뭔가가 그냥 꽉 막혀 있어서 그 아이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다양하게 그 감정 표현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그죠? 신경 다양화, 다양성 너무 생각들이 그죠? 감정들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죠? 문제가 생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폐증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봤습니다. AI 종합지 AI넷에 올라온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